조선, 자, 우리, 다시 하자. 우리는 이거예요, 이건, 범위가. 그렇죠. 2학기 중간고사 갖고 하는 거. 원장님이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나와라. 자, 이 4,000원짜리 샤프심이에요. 3,950원. 12개 짧은 거. 독일 거예요. 자, 조선의 건국과 국가의 기틀 확립 볼게요. 조선의 건국. 조선은 뭐예요? 고조선. 야, 이게 옛날에 우리가 세웠던 거, 저분이 세웠던 게, 어? 이름이 고조선이었니? 조선. 그냥 조선임. 근데 이 조선하고 헷갈리니까 여기에다가 고자를 붙인 거. 우리 할아버지 다 같은 할아버지인데 좀 고조 할아버지 왜 붙이는 거야? 헷갈리니까 고조 붙인 거일 뿐이야. 그냥 할아버지임. 알겠지? 이거 똑같은 거야. 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은 그냥 조선이야. 알았죠? 한반도에 출몰한 훈건적하고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합니다. 아이, 잘 나간 거야. 이런 나쁜 놈들을 갖다가 물리쳐 준 거야. 갑자기, 나라의 국왕도 뭐 수선하고 나라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이런 나쁜 놈들을 물리쳐 줬어. 오, 인기 많겠지? 짱이겠지? 그지? 그지? 국회의원 나오면 뽑아줘야 되겠지? 그지? 꼭.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분열합니다. 어떻게? 운건개혁파. 우리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도 있고 뭐도 있어? 신흥 무인 세력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잘 나가는 세력이에요. 얘네들이 조선을 만듭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근데 신진사대부는 두 개예요. 파가 틀려. 하나는 온건이고 하나는 급진이야. 우리 진보랑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보수가 있다라고 그랬지. 온건, 급진 나누면 뭐요? 이게 뭐예요? 보수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려 왕조는 유지하면서 조금 몇 개만 바꿔보자. 이런 게 온건파예요. 보수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보수파가 뭐 지키기만 하냐? 조금은 바꿔주겠다 이거지, 그지? 살 만큼은. 급진은 뭐예요? 엎어보자. 엎어보자. 역성혁명이 뭐야? 성을 바꿔보자. 왕의 성을 바꿔보자. 알겠지? 새 왕조 수립할 것을 주장한 거야. 얘네는 뭐예요? 유지하면서 좋은 것만 바꿔보자. 아니, 엎어보자. 갈아보자. 이거야. 그리고, 토지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어요. 야, 토지제도를 개혁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토지개혁 할 수 있나? 절대 못하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조선시대 때는, 아니,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할 수 있었나? 절대 못하는 거야. 맨정신은 안 돼. 여러 죽어야, 많이 죽어야 돼. 그지? 맨정신에는 안 되는 거야. 토지개혁을 어떻게 해? 야, 우리나라 부자 땅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그지? 꼭 그렇게 하나? 약삭 바른 애들이 다 먹으려고 들지, 그지? 말은 좋지. 누구야? 이색 정몽주. 이 정몽주가 온건이야. 그 다음에 정도전, 조준. 정도전 잘 외워놔, 이거. 정도전. 정도전, 조준은 누구다? 급진이다. 건국 과정을 볼게요. 위화도 회군, 우리 저 위짝 동네까지 갔다가 빽한 거 알죠?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죠?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위화도에서 회군했어요. 신진사대부가 분열합니다. 분열했잖아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계랑 급진개혁파가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땅에 대한 거겠지? 과전법. 과전법. 옆에 나와요. 지금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온건개혁파를 제거합니다. 제거. 조선을 건국합니다.
과정법을 1년 전에 하고, 그러니까 3년 전에 정권을 장악하고 과정법을 바꾼 다음에 조선을 건국해요.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뭐해?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한양은요, 한반도의 중앙에 있죠. 그래서 전국 통치에 효율적이죠. 교통이 편리하죠. 외적 방어에 유리하죠.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주관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한양이 왜 좋니? 이거. 알았지?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과정법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관리들에게 어디? 경기 알죠? 경기 일대의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예요?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예요. 관리들에게. 무슨 관리? 그냥 관리. 그냥 관리야.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 왜? 우리 아까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요, 이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 땅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얘거 뺏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거 뺏어보려고. 토지를 거두고 수조권을 다시 분배했어요. 다시. 얘들 뺏어서 지네들이 가진 거야. 응? 뺏어서 가진 거예요. 쉽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겠어? 안 약화되겠어? 신진사대부는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겠어? 약화되겠어? 강화돼요. 아무튼 과점법은 뭐야? 권문세족 땅을 뺏어서 가진 거예요. 신진사대부가. 근데 뭐만 있는 거야? 수조권만 있는 거예요. 어디 거?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경기 일대 거만. 알았죠? 우리 고려에서 나왔잖아, 토지. 토지제도잖아. 공음전하고 여기 있잖아요. 내가 뭘 보려고 그랬죠? 여기에서 경기가 나왔죠? 현종 때 오도양계로 구분했다라고 그랬죠? 그죠? 경기가 거기 나와요. 그 수도 있는데 거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 건국의 의의는 뭐예요? 우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정립했고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존중해요. 조선은요. 그 다음에 양반 중심 사회가 돼요. 알겠죠? 좀안 좋죠? 씁쓸하죠? 국가기틀 확립, 왕이 나와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 태조 볼게요. 이분이 조선을 국호를 조선이라고 선포했어요. 한양을 천도했어요. 정도전 급진 개혁파죠. 이 사람이 잘 나갔나 봐요. 그죠? 이성계 다음으로 투고였나 봐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어요. 불시작변이라는 걸 썼어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뭐예요? 불교를 싫어했어요. 비판했어요. 알았죠? 이 사람은 유교야, 유교 무조건. 알았지? 신진사대부야.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정도전은 건국 이후에 문물제도를 정비했어요. 되게 똑똑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건 현명한 아주 똑똑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어요. 재상. 왕이 아니야? 재상. 그 밑에 있는 똑똑한 애들, 높은 애들이 정치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추구한 이방원. 이방원이 어딨어? 이 사람이지, 그지? 맞아? 이 사람하고 재상 중심으로 한다니까 얘가 좋아하겠어?
왕자의 난으로 제거합니다. 제거합니다. 이방원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때 사병 혁파 나오잖아. 혁파가 뭐야? 사병을 혁파라는 게 이건 네이버에서 찾으면 뭐요? 기구 같은 걸 없애는 거야. 사병을 없애는 거야. 왕자의 난 자기도 옛날엔 사병이 많았다며 호족들 그지? 아, 내 노비들 갖고 무장시키면 사병 되는 거 아니요? 야, 노비 1번부터 200번까지 창 들고 나와 이러면 굳이 병사가 되는 거요, 그죠? 야, 이제부터 정도전 죽이러 갈 거. 야, 너네 정도전 죽이고 와 빨리 이러면 끝나는 거요. 쉽지? 오늘은 반일하지 말고 빨리 저기 갔다 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몇천 명 단위로 있었지. 몇천 명이요? 그럼. 그렇게 구해주세요. 아씨, 내가, 만약에 내가 송악 출신의 호족이다 그러면 그 주변, 송악 말고 그 주변 다 경기 일대가 다 냈고요. 대빵이라고. 왜 한두 명 살아? 여자들은 일하고 쓸만한 군인 될 만한 애들 나이대요. 18살부터 30살까지 집합, 창 들고 집합. 오늘은 저쪽 마을 갔다 온다잉. 이런 거 하는 거라니까. 그지? 멋있지, 자세 나오지. 그지? 멋있었지. 해보고 싶죠?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엔 됐지. 그러니까 사병 혁파한 거야. 맞아? 나도 왕 되고 보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 사병이 많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요. 야, 그 둘이 뭉쳐서 왕 궁궐 쳐들어오면은 죽는 거야. 한 방에 죽는 거야. 내가 병사는 많지만 왕궁 수비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병사가. 맞잖아. 당하는 거 아니야. 자, 사병 혁파를 누가 한 거야? 이방원이가 한 거야. 군사권을 장악. 호구를 파악합니다. 호적을 작성합니다. 호적. 다 이게 누구 아들이고 어디 태어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호패법 실시합니다. 호패법이 호패가 뭐야? 민증이야, 증민 들은 것 같은 거야.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야.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분에 따라서 이 호패의 재료도 틀려요. 뭐 상아로 만들고, 뭐 쇠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이랬나? 아무튼 그지? 신분이 높으면 재료를 좋은 거 썼겠지. 그 말이겠죠. 내용도 틀리겠죠. 개똥이 이거랑 또 누구 아들 뭐 이러고 뭐 이방원 아들 뭐 셋째 아들 이거랑 같냐? 그죠? 자, 왕권 강화 볼게요. 6조 직계제를 실시했어요. 6조. 우리 조선시대 거 보면요. 이 육조가 있으면 이 위에 누가 있어? 의정부가 있죠. 의정부에 뭐가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간부가 있겠지. 재상. 재상이 누구예요? 영의정, 우의정, 장의정, 이런 애들인가 보죠? 근데 그걸 안 했어.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야. 그 분야에 대해서 왕하고 직접 노는 거야. 실무자랑 왕이 노는 거야. 그럼 왕권이 강화돼, 안 강화돼? 왕 마음대로 할수 있지? 그지? 의정부 사람들이 막 장난질 수 있잖아. 왕한테 보고 안 들어가게 탁탁 맞고, 그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방원은 어떻게 했어? 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왕권 강화. 이게 중요해.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그죠? 대신을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견제했대요. 전세도 확보했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요. 사원의 토지를, 사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몰수해서, 전세를 확보합니다. 양전 사업, 사원, 토지 몰수. 이 정도만 보세요. 이 내용이 조금 고등부 거 조금 적어놔서
우리 거기에다가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내공의임에는 사병혁파랑 호패법 실시, 6조 직계제 끝. 이것밖에 없어요. 뭐 사병혁파, 호패법 실시, 6조 직계제밖에 없어요. 지금 중동북부에선. 알았지? 그래서 왕권 강화예요. 그리고 돈도 확보하는 거죠. 땅하고. 그죠? 거기다가 세종 볼게요. 집현전을 설치했어요. 집현전에서는 학문도 연구했고요. 정책도 했어요. 경연이 알죠? 왕하고 신하가 유교 경전, 역사 공부하는 거야, 모여서. 동아리야, 일종의. 그지? 역사 동아리. 우리 제시 동아리 하잖아. 그것처럼 역사도 공부하는데 모두의 정치도 해. 정치도 해. 알겠지? 맞죠? 정치도 해. 집현전도 뭐야? 정치도 해. 알았지? 그럼 여기에 참여한 신하들이 끝발이 있겠어, 없겠어? 왕하고 같은 동아리인데 끝발이 없겠어, 이 새끼들이? 잘 나가겠지? 왕이 얘네 마음대로 할수 있나? 잘 나가는데 왕말막 들을까? 잘난 체 하겠지? 똑똑한 놈이? 그치? 맞죠? 맞아? 자, 일단은 세종 때는 집현전하고 경연이 활성화돼 있어요. 훈민정음 만들었죠? 전세 제도를 정비했어요. 땅에 붙은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라는 게. 알았지? 응? 풍요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내도록 했어요. 정비하는 건 뭐야? 이렇게도 하지만 일단 더 많이 거둘라고 했던 거겠지? 그지? 저걸 정비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더 확보가 됩니다. 의정부 서사제 실시 볼게요. 이거는 저게 없는 거예요. 고등부 내용에 왕권하고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아까 이방원이 어떻게 했지? 6조 직계제를 했지. 왕권 강화를 하고 밑에 있는 애들을 신하의 신권을 갖다가 좀 약화시킨 거지, 그지? 의정부에서 먼저 국정을 논의한 후 왕한테 보고하는 게 뭐예요? 의정부 서사제예요. 이건 6조 직계제랑 반대 개념이야. 의정부 서사제는 알겠죠? 세종대왕은 좀 신하를 좀더 믿고 챙겼네, 그죠? 세종은 인사와 군사에 대한 국정의 일부를 직접 처리. 아, 그래도 군사에 대한 거랑 인사, 누구를 누구에 이렇게 보직에 앉히는 거 있잖아, 그 인사잖아요, 그죠? 이거랑 이거는 직접 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나머지는 의정부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왕권과 신권의 조화다라는 거야, 이게. 알았지? 의정부에서 논의하는 왕하에게 6조 직계제가 아니야. 근데 인사랑 군사는 안 났어. 그건 6조 직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가죠? 우리 책에는 없어요. 요 내용이 고등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중등부에도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아무튼 이방원 태조 때는 뭐라고? 태종 때는 뭐라고? 6조 직계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근데 세종 때는 의정부 거쳤어. 거쳤다라는 거. 세조는 다음 시간에 할까? 공부만 한게 아니야. 지금 경연, 우리 때는 경연 활성화야, 경연 활성화야. 왕하고 모여가지고, 그저 뭐를 했어요? 공부도 하고 정치도 한 거예요, 경연. 근데 세조 때는 뭐예요? 6조 직계제를 실시해요. 그러면 재산권이, 신권이 약화되겠죠? 의정부 권한 축소되는 거 맞죠? 맞죠? 맞죠?
그리고 쓸 줄 알아야 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집현전 왕권 강화하려면 집현전 폐지해야 되지. 맞잖아. 경연도 폐지해야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이 학문을 빙자한 정치 동아리 아니야, 그지? 맞아요? 폐지합니다. 누가? 세조가. 근데 이거 세종 때는 이거에 다 반대야. 맞아? 외워야 돼.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육조 직계제 누가 한 거라고? 태종. 맞아? 그 다음에 세조. 세종은 육조 의정부 사서제. 그죠? 서사제. 집현전하고 경연 활성화한 거 다 누구예요? 세종. 세조 때 경국대전 편찬 시작하고요. 직전법 이거 다음 시간에.